장사가 잘 되다가 예.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쵸. 그럴 때 할 수 있는 비방이라든지 이거 있나요 혹시? 그쵸. 대한민국 사람들 인구수가 얼마나 되죠?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? 몇만 명인가요? 뭐 60만 명인가요? 그걸 꼭 외워갖고 다녀야 돼? 아니요. 그분들 다 끌고 가면 돼요. 밖에서. 그러면 그게 불법 중에 제일 큰 불법이야. 그쵸. 근데 네, 농담하는 겁니다. 힘내라고. 자, 이것 좀 유의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 말 좀 잘 들으세요. 그 있잖아요. 조그마한 이만한 바구니를 사신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나무로 된 이렇게 이만한 이쁜 장식용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거 그런 걸 사신다든지 그 사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뇌물낸 거 이렇게 있어요. 꼭 그 뭐, 선생님 그거 뭐예요? 다음에 문의하지 마시고 그걸 사셔서 쌀 있잖아요. 우리가 맵쌀도 좋고 찹쌀도 좋아요. 쌀을 그 밑에다가 일단은 올리세요. 넣으세요. 부세요. 쌀을 붓고 한 이만큼 공간을 띄워놓으세요.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우리 팥 있죠. 붉은 팥을 쌀이 보이지 않게끔 쫙 깔아버렸어요. 쌀은 우리 옛날부터 불을 상징한 거고 돈을 어떻게 보면 돈을 의미하는 면도 있어요. 근데 집안에 자꾸 가게 해서 돈이 빠져나간다. 당연히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. 돈이 안 들어오니까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. 팥은 왜 말을 하냐면 붉은 팥이 그 쌀에 좋은 귤을 나가지 못하게끔 막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딱 붉은 팥을 딱 깔아버려요. 깐 다음에 밑에다가 그 어디 밑에 말했던 아까 말했던 그 네모난 그릇이나 그 밑에 한 10,000원짜리나 5만원짜리 올려도 상관이 없고요. 올려놓고 조금 마음속으로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.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. 그러면은 다시 팥이 나쁜 균은 물리쳐주고 속에 쌀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가 나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. 그런 한번 방법부터 한번 써보세요. 그래서 장사가 안 된 분들 진짜 요즘에 막 은행권에 막 대출해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진짜 무너진 분들이 많이 계셔요. 참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방법 써서 대출도 갚으시고 집도 사시고 그쵸? 우리 애들 잘 키우시면서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시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마 불을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방법 써보시는 거 저는 참 추천하고 싶습니다. 파이팅입니다.